가게는 어떻게 하시고? 가게요. 내 말 가서 반 쉬어도 돼요. 어머니 아버님 화 풀어주는 거 중요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어디 불편하세요? 아유, 속이 많이 짰는데. 아니 왜? 또 앉아 보세요. 일어나 봐요. 엄마, 아유 잠깐 일어나 봐요. 아이고, 아유 우리 왔는데 좀 일어나 봐요. 아유 또. 아이고. 뭐 아직도 화가 많이 나셨네. 속 삭는다. 속이 많이 삭는다. 아, 풀어요. 맛있는 거 사왔어요. 네, 엄마 좋아하시는 천연에 사오고. 감도 사왔어요. 감도 사왔어요. 아,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네.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바쁘세요? 오늘 엄청 바빠가지고 아미니까지 오늘 그거 했어요. 도와주고 했어. 내일부터 네? 이제 풀어요. 이제 좀. 자식 도와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했던 건데요. 엄마가 이렇게 장사를 키워오신 거는 엄마 방식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 얼굴 보러 엄마 방식은 맞지만 아직은 집사람이 그거를 아직은 실력이 많이 모자라요. 그 엄마가 이해를 많이 해줘요. 그저 아들이 잘 되길 바랐던 어머니. 어떤 순간에도 자식이 먼저인 게 부모 마음이죠. 네가 공부만 하던 게 여기 와서 순대나 썰고 설거지나 하라고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진도 않아. 아니야. 마음이 괜찮아요. 아프고 밥도 앉아서 못 먹고 바빠가지고 서서 먹는 거 보면 내가 뒤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도 않아 네가. 며느리의 고생을 너무나 잘 알기에 시부모님들은 더 마음이 아팠답니다. 다음부터는 손님한테 몰래 안 주고 이제는 순서대로 주고 그렇게 하자. 저도 이제 손님들 잘 기억해서 이제 좀 잘 챙기는 잘 챙긴 대로 잘 할게요. 뭐야 그래라. 달란 대로 다 줬거든. 김치 달라고 하면 김치도 주고 깍두기도 달라고 깍두기 주고 그 손님이 또 올 수 있도록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먹고 살았잖아. 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게요. 네. 그게 퍼주는 게 공짜가 아니야. 다 우리 매개 살려준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유 당신도 적게 퍼주는 거 아니야. 또 뭐. 또 이거 알아서. 마누라 팬들. 알았어. 이번에 엄마 팬들께 알았어. 아이고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는 거 보니 다 부러졌구만 엄마. 엄마 아이고 우리 저녁 식사 먹으러 가요. 예? 네? 뭘 드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좋아하시는 거. 아이고 그 먹으러 갑시다. 아이고 좀 웃어봐요 엄마 저.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언니. 아이고 고생 많이 했어요. 다시 안 떨을게요. 자 신여사님 화이팅! 화이팅! 순댓국집 가족들도 모두 화이팅입니다.